이광재 국회의원이 오늘 원주에서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에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강원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강원도 소외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원주 시민들에게 소임을 다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는 뜻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바꾸고 살려달라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운명을 걸려고 합니다.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성공 모델이 전국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출마 전 당에 요구한 강원도 발전을 위한 5대 제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이제는 강원도가 홀대받는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 5월 국회 통과, GTX-A 원주 연결, GTX-B 춘천 연장을 포함한 강원 광역철도망 구축, 동해안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 접경지역 군장병에 대한 디지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1가구 2주택 규제 제외를 통해 강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특별자치도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며 5월 중에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고 강원도에 도움되는 거고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얻어내자. 그 토대를 기초로 해서 더 멋진 강원도를 만들자라는. 불온아이씨와 국가산단, 여주원주 복선전철, 교도소 군부대 이전, 정짓들 개발 등을 통해 원주를 중부내륙의 중핵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보다 뒤늦게 선거에 뛰어든 이 의원은 출마 선언 첫날부터 원주에 이어 강원도청과 춘천을 찾아 지역별 비전을 발표하는 등 당분간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